매출이 올랐어. 어서오세요. 아, 알세 신발 1편 다 보고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발인이들. 알아두면 쓸모있지롱 신비한 바팁 알세 신발 2편으로 돌아온 켄입니다. 1편에선 바 용어를 배웠다면 2편에선 실제로 바에 가서 바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봐야겠죠. 그렇다면 저와 함께 2단계로 넘어가시죠. 어두컴컴한 바에 들어가면 어디에 앉아야 할지 자리 선정부터가 난관이실 텐데요. 만약 바텐더의 칵테일 메이킹 과정을 가까이서 보고 싶거나 위스키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다면 바 형태의 좌석에 앉아보세요. 바텐더와 가까워진 거리만큼 눈도 즐겁고 프로에게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할 기회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리에 앉았다면 이제 주문을 해볼까요? 위스키를 드셔보고 싶은데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바텐더에게 추천을 받아보세요. 도수가 높은 것이 좋은지 낮은 것이 좋은지 부드러운 맛, 매운맛, 피트향 등등 먹어보고 싶은 맛에 대해 바텐더에게 이야기하면 바텐더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취향에 딱 맞는 위스키를 추천해 줄 겁니다. 물론 니트와 온더라 어떤 타입으로 드셔야 좋을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 위스키 입문자분들에겐 부드럽고 깔끔해서 캐주얼하게 드시기 좋은 당산 빠따 오켄토션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텐더의 소개로 방문한 바에 가셨다면 어디 업장에 누구 소개로 왔는데요? 라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건 소개해준 바텐더가 직접 해당 바에 연락을 넣어줄 수 있는 사이로 바텐더들과 친해지는 것을 강추합니다. 그리고서 방문을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 친한 바텐더들에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생각보다 바텐더 어깨도 좁아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 추천으로 찾아오신 분에게는 저희가 특별히 서비스 잔을 내어드리기도 하죠. 주문하신 음료를 다 드시고 칵테일 잔이나 위스키 잔을 바텐더가 치우기 편하게 바텐더 앞쪽으로 살짝 위로 츤데레 한다면 바텐더는 여러분이 그날 처음 바에 방문한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바를 많이 다녀본 센스 넘치는 손님으로 인식할 거예요. 오늘은 바리니와 위스키 입문자분들에게 바 이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바에 가는 것, 바텐더에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방문하셔서 맛있는 칵테일 또는 위스키 한 잔을 즐기며 자신만의 바 이용법을 만들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지갑은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바에 대한 낯설음과 긴장감을 풀고 계셔주세요. 제가 곧 3탄으로 찾아올 테니까요.